세계적인 천재 문학가 빅토르 위고가 쓴 93년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프랑스가 혁명 직후에 극심한 사회 혼란과 그리고 식량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회상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 가운데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며칠째 끼니를 굶었습니다. 길 가던 그들 앞에 빵 한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하게 빵을 주워서 본능적으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하나씩 주었습니다. 이때 이 곁을 지나가던 두 병사가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는가 봐. 이렇게 말할 때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저 여자는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랑, 그리고 가장 진한 모성애는 어머니 사랑입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식을 먹이고 싶어합니다. 자신은 죽어도 자식들은 살리고 싶어하는 것이 어머니의 가장 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의 사랑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자녀 교육이 유명한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특히 유대 민족의 어머니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어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철저한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엘리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의 자녀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느 가정이든 다 동일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바닥에다가 종이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곳에 꿀을 발라서 바닥에다 놓아둡니다. 기어다니는 아이는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면 입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발라놓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종이를 입에 갖다 대는 순간 대단히 달고 맛이 있습니다. 아이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그 종이만 찾으러 다닙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식탁에 앉아있는 이 아이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성경 말씀을 석장씩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이 자녀들은 훗날에 특히 오늘날 세계 모든 경제를 지배하는 그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은 약 1,5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500만 명이 60~70억 되는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미국의 월가의 모든 뒤에서 큰 돈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다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많은 훌륭한 역사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철저한 신앙 교육, 철저한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이들은 모든 역사 속에 한 장을 기록하는 역사의 인물들로 기록되어 있고 후세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전부가 그 분야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던 훌륭한 역사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고아원을 세웠던 조지 뮐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늘 돌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고아들을 보살피라고 했는데 너는 항상 이 고아들에게 마음을 두어라. 이러한 어머니부터 교육을 받은 그는 장성한 후에 이 세상에서 그런 고아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물려를 가리켜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후세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 문학가이며 사상가이며 철학가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훌륭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고 그들은 성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가장 유명한 훌륭한 각 분야의 인물들이 되었는데 특히 문학가 그리고 사상가 철학가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테가 있습니다. 니체가 있습니다. 단테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스퍼스가 있습니다. 아놀도 토인비가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훌륭한 천재 문학가들이며 천재 사상가이며 철학가들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이론가이며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사상가인 막스 베버가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철저하게 아이에게 11조 교육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그런 경제 사상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런 결국 세계적인 경제 이론가요 사상가로 그는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교육자가 있습니다. 그는 교육가이면서 교육 이론가이며 사상가인 페스탈로치. 이 사람은 철저하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세계적인 교육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베토벤이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바흐가 있습니다. 본스타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가들 가운데에서는 아이젠하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있습니다. 더골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가운데는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가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가장 크게 위대하게 서셨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4세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이 땅을 떠나던 그날 밤에 다시 말해서 윌리엄 4세가 왕위에 있다가 죽던 그날 밤에 영국 왕실에서는 밤새도록 모여서 회의를 거듭하고 거듭했습니다. 윌리엄 4세의 집안 식구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를 밤새도록 회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윌리엄 4세에게는 일가 친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척이 있었는데 육촌인 빅토리아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빅토리아 이 여인은 19세의 처녀였습니다. 두메 산골에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왕으로 즉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염려했습니다.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대한 영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자로서는 아무 자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상을 깨버리고 이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이룩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 때가 영국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유니온 잭 아래 일명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민족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여인이 64년 동안 여왕직에 있다가 그가 마지막 물러날 때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국에 있기까지 내가 여왕으로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난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적인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의 날은 없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그 곁에는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회의용 탁자에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성경책은 놓여져 있습니다. 침실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화장대 앞에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움직이는 것은 항상 성경 책에 늘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영국은 이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한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가 대치하고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에 국회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자를 가운데 갖다 놓고 여당 야당이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작은 상자가 어떤 상자냐면 그 뚜껑을 열면 성경책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전부가 이 말씀 앞에 오직 말씀으로 그들은 대화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오늘의 영국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위대한 교육자도 어떤 위대한 정치가도 어떤 위대한 사업가도 어떤 위대한 철학가도 어머니보다는 더 위대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나의 어머니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게 주신 이 자녀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머니 자리에 서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만이 세상 지식을 주입식으로 집어넣는 이런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오는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에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면 그 어머니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자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위대한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하게 길렀던 자녀를 가장 시대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었던 한 어머니의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를 우리가 얘기할 때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 아닙니다. 대단히 보편적이고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여인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어머니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울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에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에게는 엘가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다 되도록 성경은 정확하게 한나의 이름이 다시 말해서 한나의 나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러한 사실을 미뤄보면 성경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중년의 여인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에게는 자손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후처가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본처인 한나는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대단히 괴로워합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번민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번민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 때문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때때로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 때문에 때때로는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이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아이 장래를 생각할 때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늘 눈물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먹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인데 먹지 않는다는 것은 금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금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났던 이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면 역사는 이렇게 정을 하고 있으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기름부어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기름부어서 왕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건국의 1등 공신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형성될 수가 없었을 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과 두 번째 왕을 자신이 세웠던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이런 아들을 주셨을까요? 저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설아에 주신 자녀가 반드시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 같은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한나가 어떤 여인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실 때 그토록 기다렸던 자녀가 이런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한 동기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그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기도는 당연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파괴력이 있고 파가 있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핵무기보다 더 강한 그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온 성들은 자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자녀 문제가 내게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막연하게 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녀 문제를 가지고 우는 이 어머니 기도는 반드시 사무엘 같은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을 할 때에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란 말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난 뒤에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고 한번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내게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도하던 이 한나를 통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로소 한나를 돌아보십니다.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하였던 바를 허락하신지라. 여기 기도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나와 같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던졌으면, 구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주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너 나한테 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너 어려운 알지만 하나님의 정한 법은 기도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네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 전제가 무엇입니까?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이 장성했습니다. 사무엘이 장성하고 난 후에 그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하기를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아니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이 사무엘 어릴 때부터 늘 보고 배운 것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이게 사무엘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가장 훌륭합니다.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정말 자랑스러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실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제목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나 성도의 기도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에 깊이 빠져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엘리가 보았을 때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서 주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술 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끊어라 말할 때에 이 한나가 일어나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 원통하고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엘리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말하기를 여자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의 주의 종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한나가 일어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1장 19절이 바로 시작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은 지금 번민했던 여인이고 늘 마음이 괴로워서 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여인이 주의 종 한마디에 가라 하나님이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 이 말 떨어진 순간에 가서 먹었다는 것은 그때까지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다는 말은 다시는 번민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 입에서 떨어지는 주의 종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는데 이 여인은 전혀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느라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렇다면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다릅니다. 주의 종은 사람은 다른데 단 한 가지 동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자여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할 때에 내가 한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무엘의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비로소 그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귀한 종이 내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서운하여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들을 바치겠다 했는데 과연 이 여인이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이가 젖대기를 기다렸다 했습니다. 젖을 떼기를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면 젖된 후에 이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의 집 성전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젖을 뗀다는 것은 유대 풍습을 잠깐 제가 소개하면 첫 돌이 지나면 젖을 뗍니다. 그때부터 밥을 먹입니다. 빨리 장성하기 위해서 젖을 떼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젖을 뗐다는 것은 첫 돌 지나자마자 어머니가 매정하게도 냉정하게 아이를 하나님 성전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을 보면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아이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제가 어떤 것이냐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지낼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아들 만나러 올라간다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금지 옥엽 같은 아들이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한시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한나가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한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아마 자신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을 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약속을 지키는 어머니. 이 어머니는 분명 이 시대의 한나 같은 어머니입니다. 이 한나 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반드시 사무엘 같은 자손의 축복을 그 가정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러한 위대한 어머니가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화강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이런 어머니가 되십시오. 늘 때와 장소 없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오늘 범사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이 자손이 축복이 있는 이러한 가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항상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